안녕하세요. 예, 3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1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낙서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낙서 중에 하나가 저희 그 뭐 아파트 그 상가에 화장실을 우연히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서서 이게 벽을 딱 보는데 딱 낙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낙서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적혀 있고 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도 또 댓글을 달았어요. 너희 둘 다 죽었다. 화장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한참 혼자서 빚이 웃었습니다. 예. 근데 이 낙서가 문득 떠올랐던 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낙서된 이 문장을 문득 떠올려서 봤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이 죽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리고 일련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도 여기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만 다윗이 시를 썼던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좋은 세상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그런 이제 상황이라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신이 없다. 죽었다.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스스로 각자가 느끼는 그 상실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많이 없었겠죠.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또 엄청나게 미치지 못하거나 과연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상실감이 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는 이 상실감에서 시작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예 신을 찾지 않든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이라는 걸 찾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젠 더 이상 믿을 게 없다, 믿을 신도 없다, 내가 의지할 사람,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신을 찾고 또 다른 신을 만들고 또 다른 신을 향해서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실감을 느낀 경우가 어느 때입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만 봐도 너무나도 상실감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저렇게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너무나 쉽게 사람 목숨을 해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 뭔가 해코지를 하는 게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 않은 듯 벌어지는 이 일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의견들, 모든 주장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법과 도덕과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저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가능할까? 아니, 오히려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회에서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상실감에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상실감에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다가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닐 수 있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분별한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이런 상실감으로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실감에 빠져서 그 상실감에 허덕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그리고 안타까운 걸 선택한 것이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일도 아닐 것이고 그것이 바르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상실감에 빠져서 허덕이는 하루보다는 그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를 그냥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없을 거야 이런 상실감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기보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느낄 수 있어 이런 기쁨으로, 그런 안정감으로, 그런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